바로 시작할까요? 네. 빡세로이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같이 한번 질의응답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채팅창 바로 앞에 띄워놨고 있고요. 저도 뭐 지금 패드로 지금 봐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아, 태정쌤 파주호 닮았음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축구 선수이신 거죠? 굉장히 잘생기셨던데 죄송합니다 파주호님. 네. 아, 네. 태정쌤 푸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푸근하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나 잘생겼단다. 고맙습니다. 아, 구도가 웃겨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우리가. 머리 멋지대. 영상 그거, 나오죠. 그거 20분 컷 가능하죠. 아, 이게 진짜 구도가 재밌네요. 저 눈이 되게 부은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거 고전소설 나올 수 있죠. 뭐 얼른 뭐 질문이 좀 있어야지. 360 영어 작년이랑 올해 비교했을 때 난이 어떤가요? 아까 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360이 작년에는 좀 난도를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국가직 때는 좀 쉽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렇게 쉬울 줄은 몰랐고 지방직은 그래서 그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해서 좀 난도를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그 상위 20% 평균이 80에서 85 사이, 그리고 전체 평균 60에서 65 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되고 있어요. 네. 원빈 태종쌤 봐 지금 봐. 아, 원빈 태종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분 나. 네, 그러니까요. 아. 네. 원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독해 시간 줄이는 방법. 독해 시간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일단은 그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빠르게 읽고 싶어도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좀 가다가 이제 같이 이제 좀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자꾸 연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객관식 문제니까 독해는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본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가는 연습 자꾸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읽을 때 속으로 영어 발음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입으로도 약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내지 않으면 중얼충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20분 만에 구글을 끊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짧게 풀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을 들여야 될 문제를 미리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문제는 뭐 어떤 문제들은 내가 뭐 어휘 문제 나오면 안다 모른다가 빨리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어휘 문제에서 모르는 걸 계속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조율하면 20분 정도에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몇 분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이고 일단 문제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으로 푸는지 평균을 한번 보시면 점점점 20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아까 지나간 질문 중에 선생님 저 사료 걱정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 이제 사료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우리 기본서에 있는 사료나 뭐 이런 것만 필수 사료만 아시면 되는데 뭐 절대 사료라고 하는 특강이 있어요.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료 특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건 중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지금 민감한 게 뭐냐면 시험 날짜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지난주에 지금 유튜브 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이제 5월 9일이나 16일 정도를 국가직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완전히 개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코로나가 저기 한데 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지금 봐봐요. 지금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진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주최가 4월 25일 날 볼 걸로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직은 5월 9일이나 5월 16일이 맞아요. 그 다음 지방직 연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뭐, 아니, 너무들 나는 내가 비정상인지 여러분들이 비정상인지 몰라도
아니 무슨 뭐 상반기에 시험 없다. 뭐 8월 며칠 날 국가직 9급이랑 국가직 7급이랑 통합된단다. 무슨 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가장 합리적으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접근을 해 보시자고. 4월 6일 날 애들 계약 더 못 미룹니다. 상식적으로 이 나라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야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경찰 5월달 안에 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5월 6일이나 5월 10, 5월 9일이나 5월 16일 이 정도에서 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출체 4월 25일 정도에 칩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무슨 상반기 시험 없대더라. 또는 뭐 경찰 1, 2차 통합한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주일 전부터 그걸 짓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공시생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한 1주,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지금 공부에 리듬 많이 잃은 거 사실입니다. 이거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빨리 잡으시고 공부 모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나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혈압 조심하시라고. 네, 건강. 안 한 거 아니야. 나 원래 그래. 강원도 사람은 이렇게 말해.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사실 멘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일정 때문에 사실 뭐 동동거리고 해봤자 사실 뭐 그 자기 손해니까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마음을 다잡고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최대한 좀 앞에 볼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좀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용 선생님한테 저 동형 난이도 질문 주셨는데 동형 난도는 네. 그 난이도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학생들이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우냐 쉬우냐는데 저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시험이 거기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쉬울 수 있다 그건 시험 자체에 갔을 때 차이인데 실제로 나와서 딱 보면 지금 하는 이 난이도하고 비슷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학생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작년에도 뭐 국어 너무 쉽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서 딱 그 말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에서 정도 나오는 부분이 맞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이나 강한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서 독해할 때 어떻게 방법이 없냐 독해되는 수업 팁은 계속 제가 수업할 때 글을 다 읽는 게 절대 아니다.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치면 위에 글을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밑에 선택지에 용어를 먼저 핵심 용어를 먼저 찾아라. 선택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용어. 그리고 그 용어를 밑에 위에서 빠른 게 읽다가 그 용어를 찾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고 논리적 순서는 선택지에서 무조건 첫 문단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뀌는 것 그러니까 바뀌는 문단에서 빨리 끝이 나버려야 돼. 뒤에까지 계속하면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독해는 전반적으로 지문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그게 시간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하나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그러니까 4회 이상 지금 점수가 255점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실력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운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올라오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 그 255점이면 좀 진짜 솔직히 말해서 65분 집에서 봉투 모의고사 사서 재서 이렇게 한 거면 초시생이면 엄청 잘한 거고요. 엄청 착실하게 시행착오 안 하고 하신 거고 재시생이면 그래도 잘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저희도 작년에 360 모의고사 한 꾸준히 응시한 애들이 한 250명 정도 되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면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불려갔어. 뭐 서울시에 불려가든 그다음 교행에 불려가든 국가직에 불려가든 한 3분의 1 정도가 불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되게 잘한 친구들이 많은 거지. 근데 실제로 저희 카페에 쭉 통계가 나와 있지만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잘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360 모의고사 230, 40점 정도 꾸준히 나와도 나름 공부를 착실하게 하신 거라고. 근데 지금 아까 계속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이 지금 뭐 좀 너무 뿌듯한 나머지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불안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솔직히 국가직 일행이나 국가직 교행을 넣은 사람이 아니라면 255점이면 어딜 넣어도 됩니다. 저 사람이 안 되는 데는 딱 세 군데야. 국가직 일행
국가직 교행, 그 다음에 부산 일행, 이 세 군데 빼놓고는 지금 저 정도 실력이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되셨죠? 지금 질문 하나 또 올라온 게 360 문제를 지금 풀고 싶으신데 이게 지금 이달 걸 풀고 거꾸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계속 우리 카페에서 받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선생님 360 제가 하긴 할 건데 뭐 몇 월호부터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최신호로 오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어렵게 된다든가 그러진 않고 일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수강생들한테 제가 수업에서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야. 나는 국가직 전에 봉투 하나, 그 다음에 지방직 전에 하나, 이 정도는 나는 진짜 모든 공시생들이 시간 관리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봉투 모의고사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12호로 하나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정적으로 한 번 푼 사람은 계속 이걸 풀더라고.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우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 수업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내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려. 우리 자 시험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치잖아.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전을 비워놓으라고. 360을 위해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1시 5분까지 65분 동안 시간 재갖고 봉투 뜯어갖고 풀고 마킹 연습까지 하고 채점하라고. 그리고 리뷰하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꾸준히 시험하고 똑같이 치는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 큰 기준은 없지만 최신호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신호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국어, 영어, 한국사 전부 난이도는 일정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360 모의고사를 봉투 한 개를 푸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하나 풀면 계속 막 이게 약간 좀 이 약간 마약 뽕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이제 꾸준히 사서 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답변 되셨어요? 360이 시간 관리용이냐 약점 체크용이냐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저는 낼 때 약간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그 생활영어 아시죠?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약점 체크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어렵게 내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시험과 비슷하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점 체크용이라기보다는 시간 관리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아까 뭐 팽력 빼다 이렇게 막 아까 말씀 뭐? 팽력 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 순서 지금 질문 아까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과목 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 국어, 한국사 뭘 먼저 푸는 게 좋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자신 있는 걸 갖다 먼저 푸는 게 낫지 않나.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게 좋다. 라는 의견이시고. 그럼 한국사가 먼저인가 국어가 먼저인가. 영어는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한국사를 만만히 보니까 한국사를 먼저 푸는 애들이 많죠. 근데 한국사 먼저 풀구나. 국어 제가 풀구나. 봤을 때 우리 360은 스타일상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사, 영어, 국어 이 순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의외로 네. 우리 360 모의고사는 의도적으로 국어를 조금 수준 있게 내기 때문에 국어에서 시간 관리 잘못하면 한국사 풀 시간, 한국사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지. 한국사 이제 만만하니까. 그러면 한국사를 아예 절반을 못 풀고 끝내는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국사는 일정해요. 아주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근데 실제 작년 지방직 9급보다 딱 5점 어렵게 우리는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뭐 아주 왕창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우리 360 한국사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진짜 실전처럼 7분, 8분 안에 안 풀려요. 한 12분, 13분은 써야 돼요. 이거 360 한국사를 10분 안에 풀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보다 시간 좀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뭘 잘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만의 루틴을 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딱 그, 아, 나는 영어는 좀 한다. 그러면 이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사를 보통 먼저 푸는데 나는 영어가 큰 문제 없다. 그러면 그 순서는 본인만의 루틴을 지금부터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국가직, 지방직까지 그 순서를 바꾸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알겠죠? 저는 이렇게 저는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대로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루틴을 자기가 잡아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시험장 가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뭐 한 30분씩 걸린다고 그러면 이거 30분 안에 무조건 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제가 정말 잠깐 딴 생각하면, 뭐 딴 생각이라는 게 이제 시간의 어떤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분이 뭐 18번 문제 풀고 있는데 30번일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딱 시간 많이 걸리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간을 보는 걸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간을 보는 연습을. 그래서 영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간을 뭐 4번 정도 보는 거를 해서, 몇 번 문제를 풀 때는 어디까지 다 풀고 있어야 된다, 몇 분 걸려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루틴 만들어 놓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계속해서 연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영어는 25분, 뭐 국어는 22분, 뭐 한국사는 15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맞으면 그걸 딱 맞추는 연습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어를 네. 먼저 풀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국어가 평이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기세거든, 기세. 그 시험은 그 딱 장악하는 기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풀어놓고 딱 시작을 하면 그게 확 기세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뭐 그거는 루틴 계속 개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되, 그게 없으면 그냥 국어부터 일반적으로 풀면 평이한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합격한 애들이 그 이제 우리 그 세 명 강사의 카페에 이제 합격 후기 같은 걸 이렇게 올리는데 보면 이제 360 예찬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크게 이제 애들이 360을 진짜 추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시간 관리 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재시생들 중에 합격한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초시 때는 이런 걸 진짜 전 과목 모의고사나 세 과목 모의고사나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360 모의고사를 계속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루틴을 이렇게 잡아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세 과목 중에서 어떤 특정 과목이 실제 시험 치러 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걸로 연습 좀 하면 그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 작년에도 사실은 국가직은 생각보다 많이 평이했고 지방직은 영어가 생각보다 꽤 어려웠거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작년 그 360 영어가 계속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그 영어 어렵게 낸다고 애들이 막 되게 투덜거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방직 영어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 조태성 선생님이 완전 떴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지방직 영어가 만약에 평이하게 나왔으면 조태성 선생님 아마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지방직 영어가 꽤 어려웠어요. 꽤 어려워가지고 그 360이 평상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뭐 그런 글이 우리 카페 합격 후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암살단 만들어주는 줄 알았죠. 네. 아, 그리고 지금 국어 영어를 다른 과목을 듣는데 이거 들어도 문제가 없겠느냐. 근데 선생님들이 다 수업하는 기본적인 건 내용은 같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아,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내가 기존에 들었던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것도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좋은 것만 취해서 고르면 되지, 이거 들었으니까 이거 꼭 안 들어야지, 이거 들었으면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 푸는 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방법상의 차이지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걸 효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골라서 좋은 걸 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죠? 다른 수업 들었다고 이 수업을 못 듣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360 그래도 꾸준히 이제 매월로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 5,000부 이상 나가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에 꾸준히 한 300명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셋 다 공통분모가 10%도 안 돼요. 진짜 10%도 안 돼요. 근데 사서 풀고 와서 강의 듣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시험 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360 모의고사 그나마 지금 노량진 학원가에서 각 과목마다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좀 학원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어거지가 아니라 강사들이 자기 이름 걸고 낸 모의고사라 그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솔직히 현장에도 우리 셋 다 공통분모는 10%도 안 돼요.
그다음에 360 모의고사 매월마다 한 5천 명씩 사서 푸는데 그 사람들이 설마 우리 셋 공통 분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일단 같이 5천 명 푸니까 그게 공통 분모 아닌가? 아니 근데 뭐 그 이론 강의나 문제 풀이 강의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통 분모는 많지 않더라고. 근데 사실 뭐 그 설명하는 과정도 그런데요. 사실 문제를 좀 새로운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문제 출제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똑같은 거 익숙해져가지고 자기는 점수 꾸준히 잘 나오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점수 의외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걸 좀 풀어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360은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니 고정훈 선생님이 더 어려요. 누가 이런 말을 하노? 고종훈 쌤 나이가 제일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농담이라도 장난하는 거지. 고종훈 쌤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네. 문제인 거야? 네,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안에 묻기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저 수능 문제 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 살짝 올라왔는데 그 사실 나쁘진 않아요. 네, 저 오지선다니까는 하나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잘 되다가 이거 사실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영어가 잘 되다가 특히 이제 독해가 그렇죠 하다가 왜 간혹 안 될 때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제 난도가 좀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풀던 문제가 어떤 때는 계속 좀 쉽게 나오다가 어떤 때 갑자기 딱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수 있고 자기 컨디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 영어는 사실 그 컨디션 영향 진짜 많이 받아요. 그 제가 뭐 많이 봤는데 뭐 암기 과목 선생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많이 못 들었거든요. 뭐 컨디션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감기 약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잘 못 들었는데 영어는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컨디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실력을 좀 지금 빌딩하는 관계에 있으면은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자기 좀 컨디션 좋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있을 때는 시험과 시간을 맞춰놓고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과목들은 어떠신가요? 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어떨 때는 뭐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잘 안 되다가 점수 편차가 있으면 무조건 내공 부족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좀 안정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꾸준해요. 그래서 뭐 몰라 어학 과목하고 이건 암기 과목의 좀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암기 과목은 뭐 한국사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딱 올라가면 점수가 별로 흔들릴 일이 없거든. 당일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안 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공이지 뭔가 좀 약한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어학 과목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어학 과목 제가 국어 같은 경우는 그 국어도 이렇게 등락풍이 심한 사람들은 그 선생님 말씀처럼 내공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공이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차근차근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에 따라서 막 좀 뭐 지문이 길면 이거 먼저 풀었다가 또 저거 먼저 풀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깔아놓고 나면 그 편차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이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자신 있는 거 정확하게 풀어놓고 시간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점수대가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쌓여서 점수의 등락폭이 좀 줄어든다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방세가 더 높습니다. 서울시 저기 뭐야 그 교행보다 그 뭐 그걸 가지고 그 뻔한 걸 가지고 11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 시험 당일날 혹시 영어를 뭘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독해 문제 좀 풀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야구 선수들이요. 그 시합 앞두고서 배팅 연습하고 수비 연습하는 거랑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살짝 높여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때 독해 문제 열 문제 꼭 풀고 가라. 그래서 좀 자기가 좀 풀어놓은 문제 뭐 360도 상관없죠. 이제 그래서 좀 미리 좀 쟁여놨다가 당일날 시험장 가서 풀어보시든지 혹은 뭐 가기 전에 풀어보시든지 꼭 하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단어장 이제 자기 이제 그 손에 완전히 익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예를 들어 30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3000번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갑자기 그 단어도 생각 안 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꼭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컨디션 관리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고전문법 국어 같은 거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고전문법 나오면 또 뭐 둥글둥글 한다고 그러는데 고전문법 자기들도 잘 몰라요. 내는 사람도. 그러니까 고전문법 깊이 안 나옵니다. 그냥 딱 하라는 것만 하세요. 기본적인 고전문법의 훈민정음 그 앞 뒤에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지문이 나오면 지문만 읽고 밑에 해설만 따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나오고 자기들이 뭐 그 꼬아낼 수가 없어요. 꼬아내면 욕만 듣거든. 옛날에 서울시 그렇게 냈다가 엄청 욕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기들도 고정법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죠? 야, 여기 질문하는 애들은 진짜 우리 카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애들. 카페에서 계속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시험 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360 모의고사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카페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카페 드나든 애들은 저런 질문을 할 리가 없는데. 야, 6월 13일 날 변화 없어. 아, 이 사람 전쟁 나도 6월 13일은 봐. 아, 이 사람들이 15번째 묻습니다. 뭐 그거 물을 게 뭐 있어. 6월 13일 날 본다니까 이 사람아. 네, 전쟁이 나도 6월 13일 날 본다고 하셨습니다. 네. 국어도 영어처럼 풀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국어도 영어처럼 풀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어차피 다 못 읽으니까 핵심 용어만 딱 보고 그것 가지고 찾아 나가잖아요. 국어도 그렇게 하세요. 읽을 수 있다고 다 읽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의미만 딱 가지고 그걸 딱 찾아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야 시간이 줄어드니까. 알겠습니까? 그 저랑 이제 이태원 선생님이랑 그 간혹 이렇게 그 이런 뭐야 설명회 같은 걸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두 분이서 저랑 선생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 사실 거의 안 해요. 만나면 무슨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뭐 물 마시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선생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 푸는 어떤 접근 방식이랄까 이런 게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비슷한 좀 느낌이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부터 먼저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꼭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아까 저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문법 이제 말씀하셔서 조금만 좀 말씀을 좀 살짝 드릴게요. 그 영어 문법은 사실은 그 포인트 나오는 게 거의 항상 정해졌잖아요. 출제하는 방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하는 포인트를 알고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뭐 제 교재 이제 다독다독 이제 그 프린트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한 번 정도 정리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 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작년 최종 합격하고 다시 시험 준비 중이고 시험 미뤄지면서 나태해졌었는데 토요일마다 360 풀면서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360 계속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계속해서 뭐 문제 풀어주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 뭐 지금 공개리나 이런 데서 이게 뭐 일베나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좌표 찍고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저런 애들 좀 왜 인생을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아, 뭔 좌표를 찍고 들어갔다고. 아, 뭐 어그로꾼들이 지금 이제 난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래요? 아니, 내가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 하면 뭐 사방에서 몰려들어 이 새끼들이. 아, 그런 것도 보입니까? 자, 그 지금 이제 우리 각자 지금 남은 시간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뭐 질질 끌어봐야 뭐 또 각자 카페에서도 또 질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한 5분 정도만 각자 이제 하나 정도씩만 우리 조태정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만 더 지정해 주시면 그거 하고 뭐 정리를 하도록 하죠. 네, 저기 뭐 간단한 질문 하나 올랐으니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종쌤, 태정쌤 유튜브 라이브 안 하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예,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태종쌤 귀엽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네. 그 저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태종쌤 영어 독해 할 때 시간 재고 풀면 왜 자꾸 긴장해서 그런지 저 잘 안 읽힙니다. 그건 이제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뭐 고정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살짝 좀 비슷한데 그게 이제 내공이 좀 약간 덜 쌓여서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을 사실은 정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문제를 풀 때 15분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 그거를 재면서 하는 건 지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상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비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 게 그 3점슛 농구 3점슛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간 안에 몇
몇 개 던지기 이렇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정확성이지 사실은 빨리 몇 개 던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정확성 있게 하다 보면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좀 빨라지는 건 이제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해서 좀 지금은 정확성 있게 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누가 자꾸 박보검 보다 조태정이라고 올려놓어 계속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다. 네. 자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그, 저기 뭐야. 네. 지금 질문 계속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네. 3호로가 언제 출간되냐, 요건 제가 이제 요 출간에 대해서 제가 이 셋 중에서 총무입니다. 우리 진행은 우리 조태정 쌤이 보통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특수했잖아. 그래서 이제 3월 5일하고 12일 둘을 우리가 날려버렸잖아. 그래서 3월 19일날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그 3월달 첫 번째 수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3월인데도 4월 9일 날 수업하고 그때 출간이 돼. 그래서 4월 9일 날 아니면 10일 날 3월호가 출간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나라에서 강제로 학원 문을 닫기 전에는 우리는 360은 진짜 우리가 우리 셋이 다른 수업은 휴강을 해요. 다른 수업은 휴강을 해도 360은 우리가 휴강 안 한다는 게 원칙이야. 왜? 지방직까지 딱 네 번 더 남았어. 그래서 휴강하면 우리가 지금 봐봐. 4월 9일 날이 이제 3월 네 번째야.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6일 날 수업하고 그렇게 하면 5월 7일까지 네 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지방직까지 또 네 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무조건 지방직 바로 전전날인데 마지막 한 번은 이거는 이제 그 책으로 출간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4월호와 5월호가 있는 거야. 그런데 5월호는 지방직 바로 직전에 한 열흘 전에 나오기 때문에 진짜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걸 풀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게 배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호는 4월 10일 날 출간된다. 그 다음에 5월호와 6월호가 4회가 더 나온다. 그리고 굳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월호, 1월호, 2월호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어. 지금 16회어치가 지금 나와 있다고. 근데 이 4개가 무슨 뭐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문제가 더 좋고 어디 문제가 덜 좋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보편적이야. 난이도도 비슷하고 보편적이야. 그래서 괜히 3월호 자꾸 기다리지 말고 11월호나 12월호나 1월호나 2월호를 사서 푸시라고. 알겠죠? 지금 아까 그 질문 좀. 질문 것 중에 공 TV로 해달라는 말을. 네, 공 TV? 360을. 네, 근데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요청이 많이 있으면 이걸 실시간으로도 학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연구실에도 우리 카페에도 지금 대구 있잖아. 대구 부산은 해주는데 왜 대구는 안 해주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많아서 학원에 그러니까 계속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부산에서 360 성사된 것도 물론 조태정 선생님이 애를 많이 썼지만 부산에 있는 애들이 부산에 있는 수험생들이 요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학원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대구는 아직은 말이 조금 나오는 단계인데 사실 우리야 뭐 사실 뭐 똑같은 시험지로 뭐 대구도 치고 부산도 치고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강사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계속 좀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연구실이 계속 그거 가지고 자꾸 저를 쪼는 사람이 있어. 저를 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쪼면 제가 이게 공단계에서 나름 아웃사이드입니다. 저를 쪼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그 지금 초신대 기출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 이론을 했다면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이론 정리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360 이런 거 들으면서 문제 같은 걸 바로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기출문제는 꼭 한번 보세요. 너무 급하게 해서 기출문제 뛰어넘지 마세요. 국어는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해상 문제가 국어에서는 기출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알겠죠? 꼭 보세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나씩만 밟고 이제 마음은 닫죠 뭐. 그 오늘따라 되게 젠틀 미소 감사합니다. 360 강의는요 지금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선생님들 각 그 프리패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 그게 좀 약간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주시죠. 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건 기출문제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풀고 나면 기출문제 볼 때는 자기가 틀린 문제 중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선택지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부분만 뽑아서 정리를 따로 해보세요. 그럼 효과가 되게 있을 테니까. 같은 문제 계속 풀어봐야 그럼 답만 보이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에 선택지 하나에서라도 띄어쓰기 많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틀린 문장만 뽑아봐서 그걸 따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알겠죠? 자, 마지막 질문 요거 제가 받고 갈게요. 영어는 기출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출 문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독해는 뭐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문제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 줄 없고 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학생들이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은 선생님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걸 완수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 독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각 유형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는 EBS 연계되듯이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맞습니다. 어휘는 아 이건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로 뭐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출로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그 기출에서 뭐 시험을 냈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반복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만큼은 기출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태종 쌤 올해는 비터 500박스 가득 채워서 찾아볼게요. 아니요, 5만 원짜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소피님이 얘기하는 그건데 비타500박스에 5만 원 좀 가르쳐서 오라고요. 네, 그러면 1억 됩니다. 1억 등 네, 네, 그죠. 한 명 받으면 저는 무조건 은퇴합니다. 네, 아무튼 예, 선생님 뭐 한국사 마지막 질문 하나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야. 뭐 저기 뭐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아 예, 고정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걸 한번 내.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저희들 마치고요.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그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뭐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번 달 안에 서울시 주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일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이나 소방직, 그 다음 경찰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초에는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기 되게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솔직히 지금 서로 다들 공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만 공부 안 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20만 공시생 중에서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만 명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다 붕 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국가직 일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달려야 되는데 이 리듬을 자, 한 2, 3주 동안 이제 붕 떠 있어 갖고 리듬을 확 잃어버리고 나서 또 이걸 리듬을 되찾는데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푹 쉬시라고는 제가 말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마 또 기회를 가실 겁니다. 국가직 일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뭔가 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믿고 조금 이제 국가직 일정 나오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시라, 또 이렇게 보시라라는 어떤 그 방향 제시를 뭐 이게 유튜브 라이브가 됐든 아니면 공TV가 됐든 저희들이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자고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고. 아까 신승훈보다 이태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신승훈 닮았다는 소미션식을 말을 좀 들었거든요. 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다. 여러분들도 아름답다. 파이팅!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뭐 우리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멘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자주 여러 번 세우는 게 좀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 계속 이어나가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무튼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